내 팔자를 내 이름이 꼬았다. 이름에 쓰면 안 되는 한자였나? 여러분들은 안녕하세요. 역술가 보은입니다. 오늘은 내 팔자를 내 이름이 꼬았다. 이름에 쓰면 안 되는 한자 성명에 관한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채널 고정해 주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영상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제가 더 좋은 영상을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인간은 100% 사주대로 살게 된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닙니다. 보통 사주를 믿지 않는 분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운명이 정해진다는 게 말이 되느냐? 예, 말이 안 되지요. 모든 일에는 변수와 변화라는 것이 있는데요. 사주팔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술에서는 사주는 선천운으로 봅니다. 내가 태어나는 순간 생년월일 시간에 의해서 사주팔자가 정해지기 때문이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운명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생에 미치는 영향은 약 80%입니다. 달리 말하면 운명의 나머지 20%는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후천운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것이 사람의 이름입니다. 아기가 태어나는 시간은 손쓸 도리가 없지만 그에 맞는 이름은 잘 지어줄 수가 있는 것이죠. 사는 동안 10가지 행복을 맛본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중에서 8가지는 나의 타고난 복으로 얻는 것이고 이름과 사주가 조화가 되니 두 가지도 거저 따라옵니다. 만약 이름이 흉하다면 못 먹을 행운이지요. 마찬가지로 내가 경험하는 10가지의 불행 중에서 8가지는 피할 수 없습니다. 맞서 싸우고 견뎌내야만 하는 고통이죠. 그러나 나머지 두 불행은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름이 흉해서 벌어진 것입니다. 애당초 세상은 내가 견딜 수 있는 불행만 줍니다. 힘들기는 하여도 충분히 재기할 수 있을 정도의 고통이죠. 유달리 박복하고 도통 먹구름이 거칠 기미가 안 보인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내 팔자를 이름이 꼰 것이죠. 두 번째, 개운법 중에서 으뜸은 개명. 사주가 80%의 운명을 결정한다. 노력에 따라 삶을 바꿀 수 있어서 다행이지만 한편으로는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높아서 낙심을 하시는데요. 타고나는 운의 흐름을 바꾸는 방법을 개운법이라고 이렇게 하지요. 가장 많이들 생각하시는 것이 굿인데요. 평소에 사주는 믿더라도 굿이라고 하면 또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판이 커지다 보니 부담스러운 거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값이 비쌉니다. 국값으로 수천만 원은 예사로 드는데요. 눈으로 당장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효과가 있나 없나 의심이 들기 마련입니다. 물론 돈이 들이지 않는 개운법도 있습니다. 무슨 색깔로 꾸며라, 어디를 가라, 토가 많으면 흰색을 몸에 많이 들어오고 금을 가진 사람과 친하게 지내라 이렇게 하는데요. 색깔이나 숫자로 보완하는 것은 효과가 그리 크지 않고 사람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 어렵습니다. 반면에 개명은 저렴한 비용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대체로 개명하는데 드는 비용은 30에서 50만 원 정도인데요. 팬티 색깔을 바꾸면 운명에 아주 미세하게 바꿀 수 있고요. 완벽한 이름으로 장명을 해서 보면 20%를 모두 바꿀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름을 바꾼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을 바꾼다는 죄책감도 들고 일일이 개인정보를 바꿔야 하니 번거롭습니다. 개명하고 나면 이름을 바꾸었다고 또 소식도 전해야 하지요. 엄두가 안 나신다면 한자라도 바꿔보십시오. 주변 사람에게 알릴 필요도 없고요. 허가도 금방 받습니다. 또 그것도 어렵다라고 하면은요. 돌이라든가 나무에다가 도장을 새겨서 집에다가 두고서 부적처럼 사용을
해보도록 하십시오. 이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을 돕기 위해서 이곳에 따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름에 쓰면 안 되는 불용한자라는 것이 있는데요. 물론 사주와 조합해 보아야 하지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의 남자는 화목이 덜하고 계집녀는 부모복이 다소 부족합니다. 어질양자는 말년운이 없고 아름다울 미자는 애정운과 부모복이 덜한 편인데요. 의외의 한자가 있어서 놀란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불용한자는 사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 정도 하십시오. 지금까지 이름의 중요성을 설명해드렸는데요. 여기에 간혹 오해하시는 부분이 개명하라면 인생이 180도 바뀐다 라고 믿으시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름은 운명의 20%만 좌지우지합니다. 만약 타고난 팔자가 지질이 복이 없을 정도로 드세고 박복하다면 이름의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명했다고 초가집이 귀하집으로 바뀌고 못난 남편이 장동건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굶어 죽었을 팔자를 가난하기는 해도 연명할 수 있는 팔자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너무 큰 욕심만 부리지 않으면 개명 효과를 보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상하게 집안이 시끄럽거나 애정운이 없어서 이혼하고 또 건강이 좋지 않다 하시는 분들 이름을 바꾸는 것으로 우환을 어느 정도 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개명의 효과가 아주 큰 경우는 본인의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입니다. 이름 때문에 되는 일이 없다 라는 생각이 든다면 이름을 바꾸어서 마음이 변화하도록 도와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효과가 좋고 가장 저렴한 개운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웃음입니다. 웃는 사람에게 사람이 모여들고 사람이 모이면 돈이 들어온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공감하신 우리 사랑하는 구독자님들, 또 궁금하신 부분 아래 댓글창에 올려주시면 제가 시간 나는 대로 정성껏 답글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만 내 이름 좀 감정해 주세요. 이건 댓글로 좀 어려운 거 아시죠?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을 준비해서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